안녕하세요, 소꿉입니다. 오늘은 그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. 이 찬양은 일단 크게 연주하기가 어려운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럼 패턴은 이러한 스트럼 패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해도 그렇게 어색하거나 잘못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. 대신 하나 같이 지켜주시면 좋은 것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절, 2절 부분 있고 후렴 부분, 브릿지 부분 이렇게 있는데 각 부분의 그 스트럼 세기만 조정을 해도 충분히 그 고조되는 느낌과 좀 약해지는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곡에서 사용한 코드는 많지는 않습니다. 저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배워왔던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G, D, C. 이 패턴이 거의 주로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코드를 바꾸는 게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. 크게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크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카포를 1번 프렛에 끼웠기 때문에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중간에 나오는 E-7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만 잡으면 되니까 G를 잡았다가 E-7 다시 C 그 다음에 D 이게 이제 후렴 진행이죠.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름다우신